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잘못 건드려 손해를 다쳤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담배와 과로 때문에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우유도 사 먹이지 못했습니다.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 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 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송명희 시인은 1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집이 싫었고 그런 세상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질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송명희 시인은 깨어진 질그릇이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그의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망가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극심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녀는 16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그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빛이 소녀 송명희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뒤 그 반짝이는 빛이 위로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며 두루마리 같은 것이 눈앞에 서더니 양쪽으로 펼쳐지고 이상한 글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한자도 아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지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 두루마리는 말려서 다시 올라갔고 밝은 빛도 사라지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렸습니다. 그해 1979년 10월 그녀는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원망하던 주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소녀 송명이에게 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송명이 시인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질그릇에 그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아버지로 나타나 주셨으며 그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것도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일어나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나무 토막이 나타나고 그 위에 손바닥이 올려지고 돌로 된 못이 박혀서 손바닥을 부수며 뚫고 나갔다. 붉은 피가 터져 나오고 뼈에서 흰 진액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한 그녀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으나 몸을 움직여 전할 수가 없어서 깨달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고 시를 쓰게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수를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런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송명희 시인은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서도 세월이 흘러 20대가 되면서 또 한 번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늘 들었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안타까움과 서글픔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동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교회에서 가장 친하던 친구 최인자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쓰거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하신 말씀에 기가 꽉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유명한 나라는 제목의 시를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극동방송을 늘 들으며 극동방송을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동방송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돕고 싶다는 생각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시를 썼습니다. 그가 21살이 되던 1984년 8월 16일 그는 극동방송에 가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트에 써놓은 시를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1년 후인 1985년 5월 여운학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의 시집이 출판되었습니다. 몽당연필로 쓴 원고지 10권 분량의 시와 색연필로 그린 그의 그림을 표지로 한 송명희 시인의 시집이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의 고백을 들으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나 행복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만 봐도 눈물겹도록 기쁘고 감사한데 원고료 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송명희 시인의 집은 전세금이 부족해서 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원고료가 나왔을 때 휠체어도 사고 전동 타자기도 사고 빚도 갚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고료 전부를 봉투채 자기가 교회로 삼고 있던 극동 방송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헌금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명희 시인에게 전동 타자기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빛과 소금지에 실리자 이름 모를 독자가 그에게 전동 타자기를 생일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듬해인 1986년부터 하용조 목사님이 기증한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의 임경섭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극동방송에 맡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시인과 어머니는 당황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송명희 시인은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르르 떨렸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임경섭 장로님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을 덥석 껴안았습니다. 후에 임경섭 장로님은 극동방송에서 송명희 시인에 대한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며 크게 흐느꼈습니다. 명희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사지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1985년 5월부터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1,600여회 집회를 인도하며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여도 된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몸만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 곳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영혼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10분 정도만 머뭇거리며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에 감동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주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질그릇 송명희 시인의 몸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토록 약한 몸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그 가누지도 못하는 몸으로 피를 흘리며 주님을 전하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 몸으로,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을 지니고 있는 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노숙자들을 걱정하고 불신자들을 보면 그들의 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언제든지 펜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는 참으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고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녀의 신앙을 진심으로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